김은진의 골방 취업 한번 해주세요. 김은진의 김은진의 골방 취업. 다시 한번 김은진의 골방 취업.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일주일간의 뉴스를 우리 대학생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지금 연세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최정훈 씨입니다. 귀여워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26살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26살이세요? 네. 엄청 동안이네. 제가 좀. 아, 그런 소리 많이 듣나 봐요. 많이 듣죠.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알아야겠네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는데, 저도, 기자님은. 네. 그거는, 뭐, 다큐멘터리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21살이냐고. 아이고, 그 정도는. 그쵸?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아까 1위부터 5위까지 뉴스를 네.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를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CJ 관련했던 네. 어학 네. 성적은 과연 중요한가? 중요한가? 네.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네네네. 오. 오면서도 보고 오. 왔어요. 떨렸나봐. 할말 없을까봐. 그, 이쪽, 이 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학 성적을 네. 필수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기재하는 안은 있다. 그쵸?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지 남기는 게 진짜 나쁜 거 아시죠? 연애하고 계세요? 네. 여지 남기는 그건 너무 나쁘죠. 싫죠.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안 돼.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그렇죠. 거지. 이렇게 여지를 아니다 남기는 거. 해야지. 그쵸? 괜찮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어학 기준을 폐지했다라고는 하지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필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렇다면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게 비단 CJ뿐만 아닐 거였나 보죠. 그렇죠. 이런 소식은 좀 어떤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이 오히려 더 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오를 수 있는 시험 그렇죠.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말을 해야 되는 뭐 그렇죠. 그런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분이 이제 지금 CJ 네. 워셔핑에서 수석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하던가요? 업무에서? 저희가 수학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서 수학 문제를 안 풀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네. 입사하고 나서 영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아, 진짜요? 가장 많이 쓰는 게 beautiful. 아, 가장 많이 쓰는 게 오쇼핑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자소서에 대한 관심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CJ 채용이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편집을 맡으신 대리님께서 얼마나 빨리 편집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류 전형 기간이 지나 있을 텐데 이 자소서 이 기사에서 보면 CJ 제1재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소서 검토 인원만 300명 300명이다. 이상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한 장소에서 자소서만 본다. 그리고 인사팀이 검토하지 않고 직무별 해당 부서 실무자를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보던 아니면 실무자가 직접 보던 저희가 내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딱히 그쵸. 누가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인사 담당자분들은 말하자면 직무가 인사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영어팀에 지원을 했으면 영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내 자소서를 봐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지원자들만을 의식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이제 보여주기식이나 뭐 그렇죠. 그런 마케팅의 하나로 이렇게 채용 진행 인사 과정이. 담당자가 있는데 자소서를 인사 담당자가 읽지 않는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제가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이분이 저희 지금 인턴 기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CJ 그룹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얼마 전에 채용 설명회를, CJ ENM 채용 설명회를 다녀오셨어요. 지현주 인턴 기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버라이어티하게 입장해주세요. 버라이어티하게 입장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걸어올 거면 오시고 봐. 지금, 엄마! 그래, 거기 서서 인터뷰를 하면 돼요. 여기요? 네. 이렇게 앉을 하세요. 수 있지 않아? 셋이 앉아야 되나요? 앉을 수 있지 않아?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 매거진 캠퍼스 자유인조의 인턴 기자 지현주입니다.
채용 설명회 다녀오셨는데 CJ ENM에 대한 학생들의 그 가장 많은 직무,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직무는 어떤 거던가요? 일단 EN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PD 위주로 많이 뽑아요. 근데 문제는 TVN PD를 안 뽑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PD, OGN이라는 이제 새로운 새 채널 PD, 그다음 Mnet PD, 애니메이션 PD 이렇게 네 분야를 뽑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해외 대학 나오신 분들을 위한 글로벌 PD 이런 식으로 뽑고 있다. 학생들이 거기서 조금 힘들어 계신 것 같아요. TVN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욕심이 좀 그쵸,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어떤 CJ 채용 설명회에서 어떤 인사담당자분께서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할 것이냐 그 팁을 그 응파를 좀 이제 빗대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네.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네. 혜나 선배 잘 보고 계실까요? 선배님. 혜나 기자님이 써준 기사인데 왜 정환이가 아닌 텔기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정환이는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했어요. 아시죠? 친절한 스타일로 뒤에서만 몰래 도와주는 스타일이었는데 텔기는 적극적으로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들도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표현을 안 하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지를 많이 여지는 아닌가? 어쨌든 표현을 많이 하는 지원자를 그래도 눈여겨보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희망하는 계열사 있으세요? 저는 이해는 저기죠. 영상을 다루시다 보니까. 근데 교육학과인데 특이하게 영상을. 전 이게 너무 이야기가 커지는데. 아 괜찮아요. 다 잘라내세요. 선생님 이제 교육 관련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송사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괜찮다. EBS가 좀 어른의 시각이라면은 좀 학생들이 직접 하는데 그게 좀 커다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이제 영상은 저도 취업 가능한가요? 영상은 혼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육학으로 왔는데 영상이 더 어렵더라고요. 혹시 우리 인턴 기자님은 CJ에 어디 관심? 저 ENM, TVN, 드라마 PD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랑. 네, 이제 쓸데없는 우리 인턴기자분은 제가 해치웠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CJ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도 좀 많은 편이에요. 복지제도는 좋지만 뭐 야근을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야근 얘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연수원에 있었는데 제대로 끼니를 못 때워서 쓰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너무 빡세서? 네. 진짜 빡센 기억. 그래서 직무도 쉽지는 않겠구나. 아니 안 그래도 저희 그 아까 퇴장하신 지현주 인턴 기자가 채용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을 들었었죠? 인사 담당자가 대놓고 CJ는 빡센 기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렇게 놀고 문화를 위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코너인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자친구분에게 해도 되고요. 놀라운 거. PR을요? 아니 그럼요. 여자친구 잘 보여야 돼요. 여자친구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여자친구나 뭐 여사친이나 교수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진짜 기업 있는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뭐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그냥 자기 PR을 할 수 있는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보내세요. 누구에게나. 네, 여자친구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 직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계신 관계자들한테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왜저 잘한다. 이런 거 해야 돼. 네. 되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기업 같아요.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참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취재 요청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꼭 한번 둘러보고 싶은 기업이더라고요.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아 넣어주세요. 좋다. 저도 직방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네. 제가 교육학과다 보니까 그런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업 시스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험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한번 취재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저희 둘이 네, 꼭꼭 한번 네,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방 부탁드립니다.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뽑아주세요, 한번. 뽑아주세요. 네, 오늘 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꼭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꼭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 너무 방대한가요? 꼭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의 골방취업 한번 해주세요. 김은진의. 김은진의 골방취업. 다시 한번 김은진의 골방취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